그리고 또 집에 이제 상가집 갔다 와가 집에 들어올 때도 또 엄마들이 보통 예전에 보면 그래 많이 하잖아요. 아빠가 상가집 갔다 오면 엄마가 들어오기 전에 아빠 보고 설악하고 소금 뿌리고 화장실에도 한 번씩 놔주는 것도 괜찮고요. 그런 식으로 결국 집에서는 소금 활용하시는 게 맞고요. 또 그 소금 버리지 마시고 1년이나 있다가 보고 가실 때 그 소금을 또 집에서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. 또 여기저기 소금 넣고 이러면은 또 집에 들어오면 찝찝합니다. 우리 집에 뭐 귀신이 이렇게 많나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히 현관문 앞에 정도만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.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요. 예. 소금입니다. 예. 이 무속에서도 소금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죠. 예. 그래서 준비한 주제가 예. 소금 활용 방법입니다. 예. 소금을 우리 이제 천금이라고도 합니다. 네. 돌아가신 분들 할 때 우리 부르는 회신곡. 회신곡에도 나옵니다. 우리 부모가 천금 주어 만금 주어 나를 키웠구만 하듯이 정도는 나오는 게 이제 천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. 우리 빛과 소금이라고도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소금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돌아가신 분들 진옥이 할 때도 그게 오구를 말 때 이제 쌀을 하고 소금을 같이 넣어드립니다. 네. 소금 활용도는 많지요. 가장 큰 거는 이제 부정차낼 때 네. 우리 상가집 갈 때도 소금 가지고 가는 분도 많고 소금도 가져가고 팥도 가져가라고 하고 많이 하고요. 그리고 또 집에 이제 상가집 갔다 와가 집에 들어올 때도 또 엄마들이 보통 예전에 보면 그래 많이 하잖아요. 아빠가 상가집 갔다 오면 엄마가 들어오기 전에 아빠 보고 설악하고 소금 뿌리고 소금은 부정적인 거 걷어내는 게 가장 크고요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소금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천금이라서 재수 들어오는데 도움 되라고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돈통 밑에도 소금을 넣는 경우도 많고요. 또 이제 우리 집 뭐 수리를 하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 동턴한다고 합니다. 맞아요. 수리 잘못해서 식구가 죽어나간다 할 때 그럴 때 동턴하지 말라고도 소금을 많이 활용하고요. 소금은 진짜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중요해서 우리 일상생활하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하고 네. 우리 또 무속신앙 이렇게 밝히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소금이 아닐까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이 가정집에서 이 소금을 활용하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일반인들이 특히 이제 이사 가셨을 때 우리 이제 부정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현관문 안쪽에 소금을 이제 통이 크신 분들은 한 자루씩 갖다 놓는 분도 계시고요. 아니면 조그마한 밥그릇에 갖다 놓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소금 이사 가시고 나서 그렇게 소금 놔주시는 것도 좋고요. 화장실에도 한 번씩 놔주시는 것도 괜찮고요. 네. 그런 식으로 집에서는 소금 활용하시는 게 맞고요. 또 그 소금 버리지 마시고 1년이나 한번 있다가 소금 가실 때 그 소금은 또 집에서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. 상가집 갔다 왔는데 좀 찝찝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 굵은 소금을 갖다 뜨거운 물에 녹여서 그 샤워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렇게 하시는 것도 활용도 많이 하시고요. 네. 혹시 주방이나 화장실에서도 네.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주방에는 보통 이제 저는 많이 권하지는 않는데 네. 주방에도 이렇게 소금 넣어 두셔도 그걸 보시면 이제 뭐 조항 할머니한테 올린다는 의미도 있고요. 하는데 조항 할머니가 옆에서 이거 부적 끼지 말라고 뭐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 가정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. 네, 네. 현관문 앞에만 우리 다 현관문으로 우리 뭐 보통 부정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도 그 앞에만 놔두셔도 괜찮고요. 화장실에는 저는 화장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우리 옛날 화장실을 측간 측간 했는데 화장실에는 측간 신님 계시니까 화장실 그래 뭐 소금 올려 놓으면 화장실에 부정도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. 또 여기저기에 소금 넣고 이러면은 또 집에 들어오면 찝찝합니다. 우리 집에 뭐 귀신이 이렇게 많나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히 현관문 앞에 정도만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소금 중요합니다. 중요하고 예전부터 우리 집안에서도 다 엄마들은 할머니들은 다 소금을 중하게 여겨왔고요. 그래서 다 소금을 장독대에 보관해 온 게 소금입니다. 소금도 잘 활용하시면은 일상생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